이번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이 충북선거대책위원회 회단식을 열었습니다. 당선인들은 승리에 안주하지 않고 민생 회복과 충북 발전에 앞장서겠다며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유소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북 선거구 8석 중 5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회단식을 열고 22대 총선 여정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이번 총선을 이끌며 중부 3군 재선에 성공한 이모선 충북도당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심판과 동시에 민주당에 거는 기대를 확인한 선거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 동력 상실을 우려했던 중부내륙특별법 개정 등 지역 현안에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장 현안인 중부내륙연계발전지원특별법에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 채워서 도민분들의 여망에 부응해야 될 거라고. 청주권 선거구 4석을 싹쓸이한 당선인들은 22대 국회에 입성하는 각오를 밝혔고 충북 발전에 대한 부분들을 상의해서 상임위도 겹치지 않게 하고 서로가 도와줄 수 있는 세상을 한번 민주당 중심으로 한번 강력하게 이끌어달라는 그런 여망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 몸이 돼서 오늘 저마다 약속한 비전과 공약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는 포부입니다. 정말 민생을 제대로 지키는 정당이 민주당이고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만들어내서 1인당 25만 원 민생 회복지원금 그리고 지역화폐 1조 원 발행하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서민경제를 살리는 것이 가장 급한. 한껏 고무된 분위기 속 2년 뒤 지방선거 승리까지 다짐한 민주당 충북선대위. 한편 국민의힘 충북선대위는 별도의 해단식 없이 선거 여정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HCN 뉴스 유소라입니다.